자, 그럼 이데일리 온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 동안의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은 뭐 코스피, 코스닥 격차가 좀 있긴 하지만 그동안의 하락을 좀 만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가요? 네, 오늘 좀 2차전지 섹터들의 반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. 반대로 삼성전자는 조금 제한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지속적으로 좀 시도 게임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흐름들과는 좀 차별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. 지난주 이번 주 초나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2차전지 섹터가 올라가면 다른 종목들이 다 마이너스 전환되는 현상들을 보였습니다만 지금은 그래도 함께 좀 반등세가 이어지면서 상승 종목 개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오히려 이 삼성전자의 좀 약세는 2차전지의 반등에 의해서라기보다도 지금 일본의 통화정책의 스탠스 변화 이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약세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지만 좀 오래 가진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특히나 글로벌 시장도 오후장 들어서면서 일본 니케이 지수가 마이너스 2%까지 떨어졌다가 낙폭을 좀 줄여나가고 종합권 증시들도 상승 전환을 하면서 좀 다음 주의 흐름들도 좀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도 2차전지 섹터는 물론 흔들림은 아직 더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지금 반등세가 이어진다고 해서 다시 상승을 추세로 전환하기보다는 당분간 좀 상승과 하락이 좀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격의 안정성을 좀 찾아가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섹터에 대해서는 조금 트레이딩을 좀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오히려 다음 주에 좀 관심을 갖는다면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반도체 섹터라든가 또는 중국 소비 쪽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면 다음 주 흐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다음 주에 미국은 ISM 제조업지표와 또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습니다. 경제지표 발표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전후로 해서 흐름들이 좀 이어질 거고 다음 주 또 목요일에는 또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되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. 다음 주에 또 좋은 마감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